다시 돌아갈래. 한국 리얼리즘 영화의 장인 이창동 감독이 8년 만에 신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멋있다. 여기엔 작품마다 강렬한 존재감, 최고의 배우로 우뚝 선 유아인, 옥자야, 그리고 국민 호감 할리우드 배우 스티븐 연이 합류했는데요. 두 배우가 만난 걸로도 모자라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초청된 화제 영화 버닝. 베프라는 코멘트를 알리는데 시원치 말려. 시원 솔직한 고백부터 첫인상 어땠습니까? Awesome. Awesome. Yeah. Awesome. 이심전심 케미까지 화기애애했던 아찔한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빠뜨거 빠뜨거.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칸을 뜨겁게 달구는 두 남자가 있습니다. 영화 버닝의 주인공 유아인 스티븐 연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뜨거워요. 지금 여기 분위기 열기가 없는 사실 또. 혼자 뜨거우신 것 같아요. 아니요. 취재 열기가 어마어마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안정과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소방관 복장으로 이게 왔는데 어떻습니까, 제 모습? 좋은데요? 이상적입니다. 이상적입니까? 네. 아, 어떠세요? 아, 멋있어요. 아, 그래요? 예. 할리우드 또 이런 느낌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핫한 영화 버닝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평범한 유통회사 알바생 종수. 이종수. 우연히 제외한 소꿉친구 해미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데요. 왔네. 여긴 나의 하나뿐인 친구 이종수. 벤이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행에서 돌아온 그녀가 데려온 낯선 남자 벤. 혹시 무슨 일 하시는지 물어봐도 돼요? 간단히 말하면 그냥 노는 거예요. 세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하는데요. 저 사람이 너왜 만나는 것 같아? 여기서 베이스가 느껴져요. 뼛속까지 울리는 베이스. 그리고 벤이 고백한 은밀한 취미. 종수는 어쩐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히는데요. 이번에는요, 20대 청년 종수 역할입니다. 이 어떤 공감을 또 살 만한 인물일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다양한 인물들, 다양한 청춘들을 연기했었는데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평범하고 예. 어떤 면에선 한 번도 보여드린 적 없는 크나큰 충격을 안겨드리게 될 예. 그런 청춘이 아닌가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공 뭔데? 문예창작단 같습니다. 어떤 글을 창작할 건데? 소설을 쓰려고. 순수한 면도에 예민함을 지닌 종수. 유아인 씨의 또 다른 인생 캐릭터가 될 거란 후문인데요. 여기에 어떻게 하면 젊은 나이에 저렇게 살 수 있지? 미스터리한 인물 벤에 도전한 스티븐 연 씨의 파격 변신 또한 기대를 모읍니다. 고급 빌라에 살고 있고 세련된 음식과 지적인 대화 이런 걸 되게 나누는 짜증나죠. 예, 벤. Ben is rich. Ben is rich. 호기심을 자아내는 두 캐릭터를 만들어낸 손. 섬세한 연출로 작품마다 통찰력 있는 메시지를 전해온 이창동 감독인데. 왜 이 작품 선택하셨습니까? 이창동 감독님이죠. 진짜 기가 막힌 익스피리언스였어요. 그런데 또 아인 씨가 SNS에 감독님이랑 또 영상 통화하는 화면을 캡처하셨었어요. 베프라는 코멘트를 알리는데 시원치 말려. 이제 뭐 그런 작업 과정에서 뭐 베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편안하게 많이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던 것 같고 많은 부분에서 너그럽게 베풀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오늘 인터뷰 끝나고 베프라고 올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베프 아니죠. 아, 맞아요. 네, 베프 꼭 하고 말 거야, 나 이제. 그렇게 되고 말 거예요? 그나저나 두 배우의 촬영 현장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 동년배 배우랑 하게 됐는데 아니, 그래도 좀... 형이에요. 형이어도 뭐 뭔가 그래도 아메리칸 스타일로 이렇게 좀 편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땠습니까? 저는 원래 아메리칸 스타일인데 저는 예.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진짜 아메리칸 사람이어서 진짜 아메리칸이어서 많이 예. 편했고요. 예. 진짜 뭐 친구처럼 지낼 수 있어서 잘 되게 뭐,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잘 어울리고 네. 또 스티븐 씨 같은 경우에는 옥자에 이어 두 번째 연속 칸이에요. 지난해 옥자로 칸 레드 카펫을 밟았던 스티븐 연 씨. 유아인 씨랑 같이 가는데 뭔가 예, 형으로서 뭔가 같이 좀 이끌어줄 수 있는 갈킬 것도 없고 리액션 막 이런 거 있잖아 중요하잖아 잘해요 잘해 내가 뭐 갈킬 것도 없는데 내가 더 어색하지 무슨 리액션 해야 돼? 뭐 어떤 거 해야 돼? 이런 거 아인 씨 리액션 최고네요.
이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아찔한 질문 시간인데요. 자, 나는 촬영하면서 상대 배역이 탐난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오호, 엇갈린다 뼌. 유아인 씨부터. 예. 왜 탐이 났습니까? 뭐 예. 주로 세속적인 이유들이죠. 뭐 좋은 집에 살고. 그렇죠. 예. 또 여유가 있고. 편하게 다니고. 예. 저는 막 상쾌히 계속 뛰어다니거든요. 시골길에. 저는 아인 씨가 제일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저는 편하게 쉬었어요. 이 영화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진실을 얘기해봐. 얽히고 설킨 새 남녀. 혹시 혜미하고 연락되세요? 치닫는 갈등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진실. 과연 그 끝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주 독특하고 재밌는 영화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극장에서 새로운 경험하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What Ian said. 영화가 좋다가 버닝의 대박 응원합니다.